자, 이제 시장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차호 군과 함께 왓츠업 확인해 보시죠. 함께 안녕하세요. 네, 부모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장이 참 어제 우리 시장이 일단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포성 소리에 급락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고 오늘 뉴욕 시장도 다우 지수가 600포인트 넘게 빠졌는데 올해 들어서 2022년 들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다우 지수가 나왔습니다. 자,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현지 흐름은요. 20일 날 네. 침공 가능성이 있다는 거에 대한 지금 무게감들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미국 현지 20일로 바뀌었나요? 예. 네. 20일 날이 왜 20일 날이냐면 베이징 올림픽 폐막하는 날이에요. 예, 예. 그 시진핑이가 그 뭐 북경 하계 올림픽 2008년도 할 때 그때 사실 그 장면 기억나시겠지만 푸틴이 귓속말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고 깜짝 놀라는 모습 그 굉장히 화면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올림픽 때는 사실 이 불문율로 전쟁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폐막하죠. 그다음에 그날이 공교롭게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연합훈련하는 날 종료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준비가 돼 있는 부분들에서 그 이 뭐 예측들이 지금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 바이든 대통령이 아 침공 가능성 높다 그러고 네. 사실 이번에 자료들을 찾고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보니까 제일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거는 영국의 정보기관이더라고요. 예. MI6. 근데 거기 아주 정확히 지금 찝어내고 있는데 어떤 정보가 있던가요? 그러니까 움직임. 뭐 몇 명이 갔고 뭐 그다음에 어떻게 배치가 되고 전쟁 가능성이 있고 하는데 지금 MI6도 20일 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다가 지금 옆에서 도와주는 게 에스토니아인데 에스토니아 정부 당국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주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시장이 떨고 있는 건 20일 날 뭔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그게요? 대해서 좀 떨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싸움이라는 게 항상 뭐 누가 먼저 때렸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법정에 가서도 먼저 공격한 사람이 이제 죄가 더 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은 그거죠. 우크라이나의 정부하고 지금 친러 반북간에 니네가 먼저 쐈잖아. 지금 그 공방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니 니네가 먼저 쏴서 우리는 그걸 대신해서 쏜 거야. 뭐 니네 우크라이나 군이 뭐 루안스크에 포 공격했다. 사실은 러시아 매체가 이제 러시아 쪽 매체만 저걸 썼어요. 네. 거기에 우리나라 외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외 거기서 반격을 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우린 쏜 적 없어요. 반군이 우리한테 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 뭐 진실 공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뭐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이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할 명분을 찾기 위한 네. 자작극 아니냐. 지금 뭐 타스통신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푸틴 대통령이 슐츠 독일 총리하고 만날 때 집단 학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아주 과격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말을 하거나 러시아 국민들을 지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공공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16일 날은 잘 지나갔지만 계속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러시아 지금 침공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제적인 그 매체들의 흐름은요. 왜 미국이 이렇게 전쟁 가능성을 자꾸만 프로모션하지? 그러게요. 근데요, 지금 보면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짜고 친다 그렇게 하면 쉬운 얘기고, 네. 같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맞아 떨어지나요? 예. 바이든 뭐 아시겠지만, 뭐 굉장히 지금, 국내적으로 네, 지지율이 떨어져 있고, 지금, 푸틴은요? 푸틴은요, 정부의 부패 때문에 거기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홍을 외환으로 지금 돌리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들이 많다.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명분이 약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에 전쟁 명분 약한 점에 한 가지는 또 뭐냐면요.
같은 슬라브 민족이에요. 같은 슬라브 민족을 친대는 것 자체가 명분이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토 가입하는 거 뭐 유예했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나토 가입하는 자체 갖고서 전쟁하는 거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한번 붙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군사 전술적으로 지금 수도 장악 KF 장악은 가능해요. 그러나 유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일주일짜리 전쟁하려고 이 고통을 할 이유도 없고요. 사실 우크라이나는 40만의 정규군과 600만의 예비군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이 소위 말하는 애국심이 많은 그런 나라로 평가되기 때문에 할머니까지도 이제 기관총 듭니다. 진짜로.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국제 경제 제재 그다음에 또 러시아 내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같은 슬라브족을 치냐 이래서 도저히 이거는 명분 있는 전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이 확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각국의 지금 속셈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래서 미국은 글로벌 리더십 다시 회복하는 거고 러시아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옛 소련의 예, 목표를 지금 제가 영향력을 지금 재건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요번에 이제 히트를 쳤죠. 왜냐면 야, 뭐 프랑스 대통령도 독일 총리도 모스크바로 와서 응원하자 그래. 바이든이 1시간 이상 전화를 해. 이런 걸 보니까 지금 뭐 굉장히 올라간 부분들이 지금 있는데 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중국이 이제 워닝을 했거든요. 아, 제발 올림픽 기간에서 하지 마요. 하지 그러나 이 진행되는 거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봐요. 대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국제사회가 그렇죠. 어떻게 갈 것인가를 미국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일 아까 말씀드린 이제 노르트스트림 이제 에너지 공급 등의 현안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나 발트 3국에서는 나토의 군을 증원해주고 어떤 무기 체제가 좀 현대화되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부분은 20일 날 만약에 안 뭐 어떤 국지전적인 부분들이 안 일어난다면 이거는 뭐 줄어들 상황이 있고요. 현재 이렇게 뭐 마을들을 침공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지난 8년간요 매일 있었던 일이에요. 아. 그러니까 단군하고 정부군하고 그쵸. 매일 싸우던 건데. 교전이 늘 있던 예, 수류탄 몇 개 던지고 박격포 왔다 갔다 한 거는. 다반사였는데 이게 지금 붉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건 없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으로 해서 유가가 지금 흔들린 부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더 강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국지전적인 전쟁에 있어서의 영향 기간은 6일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일 이후에는 반등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등 뭐 모멘텀은 갖춰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21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2월 20일에 실제로 어떤 뭔가 도발이라든지 교전이 발생하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또다시 D-Day가 정해졌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도 이런 이슈들은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러브는 네. 요번 이런 우크라이나 상황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게요. 누굴까요? 제롬 파월입니다. 아, 네. 네, 회의록 나오고 뭐 어마무시하게 지금 이 몰아치려고 언론에서 준비했는데 그러니까요. 우크라이나 사건으로 잘 넘어간 상황이 네. 있어서 최대 수혜자는 제롬 파월로 파울이네요. 우리가 판단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관심에서 지금 약간 멀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제롬 파월이.